대중교통 이용하고 싶지만 자차를 이용하는 것보다 조금 느리지 않냐고요? 그런데 자가용보다 더 빠른 버스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중국의 항구 도시 광저우에 있는 간선 급행 버스 체계 BRT인데요. 중국 광저우는 2010년 광저우 아시안 게임을 계기로 세계 최고 수준의 BRT를 구축했다고 해요. 광저우 시민들의 자랑 BRT. 대체 중국 광저우는 BRT를 어떻게 이용하고 있길래 자가용보다도 빠른 걸까요? 광저우에는 총 26개의 BRT 정류장과 31개의 BRT 노선이 있는데요. 광저우의 BRT는 버스를 타기 전 승강장 입구에서 미리 요금을 내는 선지급 교통 시스템이라 승하차 시간이 대폭 줄었다고 해요. 또 버스 두 대를 붙여놓은 듯한 크기로 많은 승객들이 탈 수 있고 승강장 역시 기차역에 떠오르는 크기인데요. 전광판을 통해 버스가 정차하는 곳의 위치를 알려줘 타야 할 버스를 쉽게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간선 급행버스인 BRT 우리나라에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도심과 외곽 지역을 잇는 간선도로에 버스 전용 차로를 설치해 급행버스를 운영하는 대중교통 시스템 BRT! 전용 차량과 전용 주행로, 전용 정류소 등 체계시설을 갖춰 버스 운행에 지하철 시스템을 적용했다는 의미로 땅 위의 지하철이란 별명도 갖고 있는데요. 교통체증이 늘어나지만 도로와 교통시설 증가엔 한계가 있어 그 대안으로 탄생한 BRT. 2013년 BRT가 정식 개통된 세종에서는 이미 BRT가 핵심 교통수단이 되어가고 있고 부산도 작년 12월 서면 광무교에서 충무동 자갈치 교차로까지 7.9km 구간의 BRT를 개통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대전, 인천 청라 등에서도 BRT가 이용 중입니다. 아침부터 불쾌지수가 올라가는 만원 버스, 거기다 차까지 막히면? BRT는 기존 버스보다 탈 수 있는 인원을 늘렸고 전용 차로를 이용하는 덕에 차가 막힐 일도 걱정하지 않아도 되죠. 또 세종 BRT의 경우 전용 차로뿐만 아니라 전용 지하차도와 고가도로까지 만들어 신호를 받는 것을 최소화했는데요. 덕분에 출퇴근 시간에도 통행속도와 정시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BRT 중심으로 교통대책 방향을 설정해간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처럼 BRT 이용이 점점 더 많은 지역으로 확대될 예정이에요. 거기다 BRT보다 한 발 더 나아가 기존 BRT보다 정시성, 신속성, 쾌적성, 안정성 등을 향상시킨 고품질 BRT인 슈퍼 BRT, 즉 SBRT도 탄생했는데요. 세종시에서 국내 첫 운행을 했고 창원 등 다른 지역으로도 확대해가고 있어요. 교통카드 없이 자동으로 승하차 처리가 되는 이 태그리스 서비스는 대체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스마트폰에 태그리스 페이 앱을 설치한 후 선불, 후불 결제 방법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들고 지나가기만 하면 자동 결제! 스마트폰 블루투스 기능을 활용한 비접촉 결제로서 버스 차량 내에 있는 센서와 스마트폰 간의 무선 통신을 활용한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덕분에 승하차 시간도 단축됐습니다. 태그리스 서비스를 도입한 이유와 태그리스 서비스로 기대하는 효과는 어떤 건가요? 대중교통 이용자의 편의성 향상을 위함입니다. 특히 교통수단 간 환승 시 끊김없는 서비스 제공이 기술 개발과 도입의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태그리스 서비스 기대 효과는 버스 탑승 시 두 손이 자유로워지기 때문에 안전하게 버스 승하차가 가능하고 시설이 간소화되기에 따라 이동 환승 시간을 현저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경기도 태그리스 버스의 경우 하차벨을 누르기 어려울 때 앱으로 하차벨도 누를 수 있다고 해요. 버스 타고 내리실 때 매번 카드 찍기 불편하시지 않으셨어요? 가방에서 카드를 찾고 또 짐이 많은 경우 양손에 짐을 들고 힘겹게 카드를 찍을 때도 있었죠. 내릴 때 카드 찍는 걸 깜빡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제는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바로 SBRT의 핵심 기술 태그리스 시스템 덕분인데요. 슈퍼 BRT 태그리스 앱을 설치하기만 하면 버스 승하차 시 교통카드 등을 태그하지 않아도 그냥 걸어서 지나가기만 하면 자동으로 요금이 결제된다고 해요. 고속도로 하이패스가 떠오르는데요. 버스에서도 하이패스가 가능하다니. 세종시에서는 지난달 15일부터 시민체험단 90명을 모집해 태그리스 시스템을 시범 운영 중이라고 합니다. SBRT는 태그리스 서비스 외에도 또 다른 핵심 기술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버스 탈 때 다음에 내리는데 꼭 신호가 걸려 더욱 늦어지는 경험 잊지 않으셨어요? 아무리 전용도로가 있어도 신호에 걸리면 빠르게 갈 수가 없잖아요. SBRT는 교차로에서 우선 신호를 도입해 신호로 인한 정체 없이 빠른 통행을 가능하게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선 신호는 어떤 방식으로 가능한 건가요?
SBRT의 핵심 기능은 버스의 정시성과 신속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신호계 철회에서 버스를 무정차로 통과를 시켜야 됩니다. 적용하는 기술로는 우선 버스 스케줄과 노선상의 교통신호 등들을 연동시키는 기술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 다음 단계로 버스가 스케줄을 이탈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센서를 통해서 버스의 위치를 감지하고 그 방향에 녹색 신호를 제공해서 버스를 교차로에서 무사 통과시키게 됩니다. 또한 실내 정류장 역시 냉난방 설비와 미세먼지 저감 장치, 스크린 도어까지 갖춘 지하철 플랫폼 수준이 될 예정인데요. 이미 세종시청 정류장에 도입이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기존 버스와 달리 좌우측 승하차가 가능하고 많은 인원이 탑승할 수 있는 양문형 굴절버스를 통해 승객들의 안전과 쾌적성을 보장한다고 해요. 타고 내릴 때도 더욱 편리하겠는데요. 하나하나 살펴보니 정말 버스가 아니라 꼭 지하철 같지 않나요? 앞으로 SBRT는 어떻게 발전해갈 예정이며 가져올 효과는 무엇인가요? SBRT는 버스 서비스를 도시철도 수준으로 제공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저예산 고효율의 대중교통 수단이 되는 겁니다. 지하철과 같은 큰 재정 부담 없이 지하철의 서비스를 구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하철 수준의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SBRT! 태그리스 서비스 및 다양한 핵심 기술들 더 많은 지역으로 확대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곧 버스 탈 때 태그 없이 타는 모습이 익숙해지지 않을까요? 승객들의 편리를 위해 더욱 발전해갈 SBRT가 기대됩니다.